아까 뭐 불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치. 홍상수, 김민희. 첫 너네 찾는 하는 말. 방법. 내그말 때때 진짜 하영공한테 오세요. 불륜 이거 많이 뗐어요. 그 요즘 너무 난무해. 진짜 니나 내나 할거 없이 애인 없으면 빙실하대 그거. 빙신이네? 응. 빙신이네. 아니다. 나도 남자친구 있다. 얼굴 빨갛나? 어? 있다 진짜로. 그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. 졌소. 아, 자, 불륜 첫 때내는 비방법이 있어요. 이거는 그쪽 상대방 사주를 꼭 아셔야 됩니다. 아셔야 되고, 제가 진짜 여러 땠거든요, 이거. 고무신을 한 컬레 사세요. 흰 색깔을 사든, 검은색을 사든, 노란색을 사든, 그, 니 땡기는, 자기 땡기는 대로 그걸 사셔가지고, 그 사람 사주 생년월일과 이름을 적고 옛날에 이렇게 문방구 가면 팔아요. 면도칼 그 있죠, 도로코. 이거 광고해 주는 것 같은데. 그 면도칼 사방으로 이렇게 요쪽 날 요쪽 날 있는 거 있어요. 우리 집에 저기 있는데 준비물을 못 보여드렸네. 어쨌든 그 네모난 면도칼을 신발 안에다가 넣어서 깊숙이 넣어서 이렇게 붙이세요. 붙여놓고 이거를 밤에 저 사거리나 아니면 저두 쪽을 다져가야 됩니다. 두쪽다 적어가지고 하나는 저 동쪽에 갖다 버리고 하나는 저 멀리 서쪽,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이렇게 던져 버리고, 뭐 너무 갈 그게 안 됩니다. 내가 피폐해졌어요 지금. 내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. 슬프다. 막 정신 못 차겠다. 그럼 사거리에서 그거를 해보세요. 그러니까 동쪽, 서쪽, 뭐 남쪽, 뭐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돼요. 그두 쪽을.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신었던 신발이라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 뭐 훔쳐오든 뭐 가져오든 우리 집에 벗고 갔네 이런 거 있잖아요. 집에 오니 낯선 남자의, 낯선 여자의 신발이 있다. 낯선 남자의 신발이 있다. 그거 그 걔네들 걸 수도 있으니까. 일단 그런 식으로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이거 진짜 잘 먹혀요. 나 이거 여러 때 냈다.